안녕하십니까. 비 오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김진의 돌직구쇼 신문 브리핑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가 이틀 전에 그리고 어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모두 직접 병원에 가지 않는 치료, 원격 의료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자, 올 코로나 창궐 이후에 2월부터 사실상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화로 상담하는 일이 가능해졌었죠. 26만 명이 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게 올가을에 창궐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게다가 이것이 새로운 IT 강국에 이어 새로운 미래 먹거리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면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40년을 맞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주 M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헌을 논의하게 된다면 그 헌법 전문에는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 현재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에 이어 5.18 정신도 담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서울신문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걱정하고 있군요. 고3 등교는 강행됩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연기한 것 없다. 그리고 나머지 학년들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좀 쉽게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청에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과연 코로나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데 어떤 위국면이 있는 것인지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